여러분, 지난주 유퀴즈온 더 블럭 예고편 보셨나요? 송일국이 출연했는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대한, 민국, 만세 새쌍둥이도 함께 나와 오랜만에 근황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우리 새쌍둥이들이 유퀴즈에 나온 모습을 보니 심지어 조세호보다 키가 커 보였고 여전히 같은 옷을 맞춰 입으며 새쌍둥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3월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쌍둥이의 근황이 전해진 바 있는데 송일국은 당시 슈퍼맨이 돌아왔다 팬갤러리에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생일을 맞아 선물을 전달받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영상을 찍어 올린 것이었죠. 쌍둥이는 가득 쌓인 선물 앞에서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고 영상 속 쌍둥이의 목소리는 변성기가 찾아온 듯 굵어져 있었습니다. 송일국은 올해도 대한, 민국, 만세의 만 12세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이들을 잊지 않고 사랑으로 챙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모두 건강히 잘 자라고 있다며 사내 아이들이라 번갈아가며 다치기도 하지만 큰 탈 없이 잘 자라준 것에 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퀴즈 측은 공식 SNS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아빠 송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대한, 민국, 만세를 보니 185cm인 송일국의 키와 맞먹는 삼둥이의 폭풍 성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기 때 보고 방송에서 처음 본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컸는지 오랜만에 보니 참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이전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민국이가 잠깐만 비키세요 모두 미안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조세호만큼 훌쩍 자랐다니 너무 대견하고 신기했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인데 키만 쑥 큰 것 같았죠. 2014년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의 삼둥이, 대한, 민국, 만세의 출생연도는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나이가 12세,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키가 160cm를 넘고 발 사이즈는 270mm나 된다고 하니 3살 때의 귀여운 모습을 기억하던 분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엄마의 키가 172cm, 아빠 송일국의 키가 185cm여서 삼둥이의 예상 키도 185cm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닮아 키가 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에 160cm 민국이가 학교에서 가장 키가 크다고 하니 아이들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삼둥이의 근황을 보며 랜선 삼촌인 저도 이렇게 뿌듯한데 삼둥이 아빠 송일국은 얼마나 뿌듯할까요? 송일국은 슈돌에서 아이들에 대한 확고한 육아관을 보여주며 가정적인 아버지의 모범으로 불렸고 그런 그의 가정적인 모습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삼둥이들은 2019년 서울 흑석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이듬해 불광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벌써 6학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슈돌 작가님 결혼식에서 축사하는 둥이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대한, 민국, 만세는 나란히 서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고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삼둥이는 똑같은 디자인의 정장을 맞춰 입고 각자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맨 처음 대한이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고개를 숙이자 이어 민국이와 만세도 인사를 하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삼둥이를 기억하는 팬들은 3월 16일 삼둥이의 생일을 잊지 않고 선물을 보냈다. 2012년생으로 올해 12세가 된 삼둥이들의 생일 선물 인증샷을 공개했다. 송일국은 사진과 함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첫 휴대폰을 선물해 주셔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송일국은 삼둥이가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를 검색해 본다며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성교육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올 것이 왔구나. 아이들이 받은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를 검색해 보는데 검색 내용을 보니 올 게 왔다 라고 유머를 섞어 말했다. 송일국은 아이들이 모두 다릅니다. 민국이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만세는 감성이 더 풍부하며 대하는 저를 잘 쳐다보지 않지만 머리가 제일 좋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세가 다니는 학원이 성공적이라고 전하며 세 아이의 성격이 뚜렷하고 학원도 각각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하와 민국이는 실력이 비슷한데
만세는 성적이 약간 떨어져서 학원을 보내야 할 것 같았는데 결국 반에서 가장 잘해서 최우 수상을 받았다며 학원의 성공을 놀라워했다. 한편 송일국은 7년 만에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스페셜 내레이터로 돌아와 원조 슈퍼맨다운 의리를 보여주었다. 그는 사람들이 쌍둥이를 쉽게 생각하지만 경험해보니 산모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셋의 몸무게를 합하면 6kg이 넘었고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몸에 무리가 가는데 셋이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한 아이를 포기하는 것까지 고려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라고 전했다. 결국 무리를 했지만 아이들을 무사히 출산했고 이후 송일국은 아들들과 함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육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여전히 늦둥이 딸을 원한다며 나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하루에 뽀뽀를 300번도 하는데 이제는 애들이 피하더군요. 예전에 방송에서 대한이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예능에 출연해서 대한이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친구가 대한이와 같은 학교를 다녀서 학교에서는 다 아는 줄 알고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송일국은 최근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여 대한이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그날 대한이는 아버지에게 엄청난 잔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송일국은 불광초등학교에서 쌍둥이의 등교를 돕기 위해 녹색 학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한 아이당 1년에 3번 정도 나가야 하는데 쌍둥이 엄마가 바쁜 관계로 송일국이 직접 나가고 있다고 한다. 송일국은 아이들 학교의 아버지회 부회장도 맡고 있어서 1년에 9번 정도 나가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여 10번이나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연예인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송일국은 가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삼둥이 학교의 다른 아버지들도 송일국이 나오기 전에는 참여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많이 높아졌다고 한다. 대한, 민국, 만세는 요즘 농구와 핸드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삼둥이의 팬들이 생일 선물로 핸드폰을 사줬지만 송일국이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해서 다른 친구들처럼 유튜브나 게임을 많이 하지 못해 불만이라고 한다. 특히 민국이는 농구를 제일 잘하고 인기도 많다고 한다. 어릴 때도 팬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았던 민국이답게 여전히 인기가 많다고 한다. 송일국은 시청률 50%를 넘는 기록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주몽을 통해 고구려, 건국 신화를 재현한 드라마로 인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송일국의 어머니는 연기자 출신 국회의원 김을동이며 김을동은 장군의 아들 김두한의 딸로 송일국은 김좌진 장군의 증손자입니다. 송일국이 삼둥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그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 그는 어머니가 항일운동 관련 행사를 자주 하셔서 그 덕에 항일 유적지를 방문하며 조상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정을 잘 유지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조상에게 보답하는 것이라 여기며 육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겸손하게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방송에서 송일국은 아내와 별거 중임을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전라남도 순천으로 발령받아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아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자신과 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농담했습니다. 송일국은 아이들과 아내 이야기를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 화목한 가정의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송일국은 5월 2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쌍둥이를 훌륭하게 키운 자녀 교육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 앞누리마당에서 열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최 2024 어린이 말씀 선포 행사에 참석한 그는 오은영 부모 10계명을 낭독했습니다. 그는 이 10계명을 지갑에 넣고 다닌다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오 박사의 10가지 조언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10계명은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삼둥이는 서로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형제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훌쩍 큰 모습을 보니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대한민국 만세의 모습을 다시 보니 여전히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은영의 부모 10계명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이유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덕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멋진 사람으로 자라길 원한다면 항상 아이를 생각하며 키워야겠습니다. 그냥 자라는 아이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로 많은 사랑을 받은 삼둥이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